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이렇게 생긴 모양의 시계이고요. 뒤에 있는 얘는 네, 그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무브먼트, 시계 무브먼트입니다. 네, 이 무브먼트 크기를 제가 직접 재서 실제 무브먼트보다 약간 좀더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이렇게 통과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시계 무브먼트에서 이제 초침, 분침, 시침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이 이렇게 모델링은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모양은 이제 기본 모델링은 이런 모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는 네, 이런 몇 가지 디자인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한번 네,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각형을 네, 하나 만들 건데요. 네, 사각형 0을 입력하신 다음에 네, 이쪽 방향에서 대략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스케일 1D를 이용해서 네, 이쪽에서 이쪽 길이를 제가 50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150으로 바꾸겠습니다. 스케일 1D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 1D를 클릭하시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원하는 50으로 입력을 하면 길이가 맞춰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150. 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미러 버튼을 클릭해서 반대에다가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네, 선을 네, 위쪽으로 네, 라인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네,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라인을 하나만 그려주신 다음에 얘를 요렇게 해서 예, 돌릴 건데 예, 클릭해서 45도 입력해 주시면 45도가 되죠? 무브 버튼 M 하고 엔터 치면 무브 실행 되고요. 시작 여기 엔드점을 잡아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줍니다. 역시 예, 미러로 예, 반대에다가 복사를 해주시고 얘네 전체를 잡으신 다음에 네, 커브 부울린을 가지고 얘하고 얘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집 모양의 라인이 만들어지죠. 네, 불필요한 선들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옵셋 명령어로 네, 10을 입력해서 안쪽으로 옵셋을 해주시고요. 전체 라인을 선택한 뒤에 퍼스펙티브 뷰에 가서 익스트루드로 입체로 만들어 줍니다. 이때 입체로 만드는 값을 100을 입력하면 10cm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네. 모서리 부분 이제 디자인을 위해서 이 모서리 부분을 레디우스 챔버로 클릭을 해주시고 버튼을 먼저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값을 네, 8 하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 네, 필요로 하는 모서리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 선택하셨으면 엔터를 두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네, 깎여집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네, 이 무브먼트가 자리 잡을 앞판을 만들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도록 옵셋을 실행해 주는데 2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실행을 해주시고 마이너스 50을 입력하면 여기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50을 입력했는데 이쪽 방향으로 안 나오고 뒤로 나오셨다면 5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Move to를 이용해서 M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이쪽에 있는 라인을 클릭하고 이 안쪽 부분의 라인에다가 퍼스펙티브 스냅 오스냅이 켜져 있어야겠죠? 퍼스펙티브 상태로 하시면 되는데 이때 프로젝트가 켜져 있는 상태로 움직이시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켜져 있는 상태로 다시 M하고 엔터 스페이스바나 엔터나 같은 의미죠. 그래서 퍼스펙티브 이렇게 움직여주면 지금 이 입체가 이만큼을 파고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주신 뒤에 얘에서 부울린 디프러스 클릭하고 얘를 클릭해주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쏙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좀 전에 만들었던 커브를 다시 선택하시고 옵셋 명령을 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0.2 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안쪽 영역을 클릭해주면 안쪽으로 옵셋된 라인이 다시 만들어지겠죠. 자, 이 라인을 익스트루드 하고 3 해주시면 이렇게 두께가 있는 판이 만들어지고요. 이 판을 무브 툴로 역시 여기에다가 뒤쪽에 붙여줍니다. 이때도 프로젝터는 켜져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사이 간격이 0.2만큼이 나올 텐데 이 0.2는 그 출력을 했을 때 조립되는 공차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들을 조금 지저분해서 라인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리더라도 그냥 지워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합쳐 보니까 앞부분으로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뒤로 지금 만들어진 이 부분을 뒤쪽으로 좀 밀어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Move Face Tool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있는 이쪽 그 요렇게 드래그를 해서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50 해서 뒤쪽으로 보내놓고 Move Face Tool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에 있는 면, Perspective View에서 보면 Move 이 면, 이쪽 면이죠. Move 그 Face는 면을 선택해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뒤쪽 방향으로 1 하고 엔터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뒤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이만큼의 폭이 만들어지고요. 다시 얘를 앞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Move M 하고 스페이스바 여기 있는 점 클릭 뒤쪽에다가 딱 맞춰주면 이렇게 모서리로 쏙 들어가는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시계 무브먼트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시는 이 까만색 테두리, 제일 크기가 넓은 거는, 너트라서 이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구멍의 크기는 이 안쪽에 있는 이링 구멍만 생기면 되고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살짝 더 두껍게 원기둥을 그려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원을 그리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좀더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얘하고 이변. 네. 이면을 선택한 다음에 인터섹트, 오브젝트 인터섹트를 클릭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겹쳐지는 선들이 나옵니다. 네, 이 덩어리가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자기 스스로 겹쳐졌던 라인들이 몇 개가 더 생겼고요. 실제로 이 원기둥과 이 판이 만나는 이 기둥이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익스트루드를 하면 뻑뻑하니까 옵셋으로 역시 공차를 한 1mm 정도, 그러니까 0.5 하고 엔터를 누르면 좌우로 다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폭은 1mm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외곽 라인만 선택해서 뒤쪽 방향으로 원기둥을 만들어 주시고 역시 판을 선택하고 부울린 디퍼런스, 그 다음에 원기둥, 엔터. 그러면 판에서 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무브먼트가 이렇게 나올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집 모양의 악세사리로 굴뚝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사각형을 하나 대략 그려주시고요. 사각형의 크기를 스케일 1D로 25, 엔터, 또한 번,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 엔터. 해서 25, 25인 정사각형을 만들었고요. 무브 M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보시면, 미드 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중심에서 미드 포인트. 그렇게 하시고 이쪽 방향으로 클릭하셔서 10을 입력해 주시면 원의 위치는 사각형의 위치는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적당한 높이로 올려주신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겹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겹쳐진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도록 할 건데 잘라내는 방법은 자, 잘라내는 방법은 프론트 뷰에서 라인을 이그 위쪽 천정면에서 면을 따라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 라인을 선택하시고 트림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 부분이 절단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얘를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나겠죠? 당연히. 구멍이 나는데, 그래서 안쪽 면이 보이고 터진 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델링이 솔리드가 아니니까, 솔리드하게 해주려면, 여기다가, 캡 명령, CAP, 캡 명령을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막히게 되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M을 눌러서 아래 방향으로 수직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려면 클릭하고 시작점 클릭하고 쉬프트 버튼 눌러서 쭉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만나는 인터섹트 점에다가 위치를 이렇게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그 몸체에 얘가 파고들 수 있도록 파란색 축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뭐3 하고 엔터.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엔터 하면은 이만큼 파고들겠죠? 이 상태에서 이런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시고 그 자리에서 컨트롤 V 해주면 여기에는 오브젝트가 같은 게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자, 얘에서 부울린 디퍼런스 그다음에 이 중에 하나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런데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이 부분을 교차하려고 하면 공차가 없으면 조립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쑥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공차만큼 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차만큼 깎아내도록 할 건데 깎아내는 방법은 아래에 먼저 사각형을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이 커브오를 옵셋 안쪽으로 0.2 하고 엔터 해서 안쪽으로 옵셋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안쪽으로 옵셋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바깥으로 20 하고 엔터를 눌러서 바깥에 원을 아니 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 사각형과 바깥쪽 사각형을 클릭하시면 미음자 형태가 되는데 이 미음자 형태를 익스트루드 해주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애에서 부울린 디퍼런스 바깥쪽 미음자를 클릭하시고 엔터 눌러주면 겹쳐졌던 부분이 쏙 빠지면서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빈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집 모양의 시계를 만들어 봤고요. 구체적인 이 시계의 어떤 뭐 시침이나 뭐 이런 분침들,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후 과정 속에 포함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 모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